둘, 셋! 아기바의 선풍기! 안녕! 오랜만에 언박싱 한번 같이 해볼게요. 수많은 자료 조사를 해보고 제가 선택한 한일전자 아기 바란 선풍기입니다. 작년에 사용하던 선풍기가 1년 만에 고장이 나서 이번에는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이거 뭐야? 조립하려고 했는데 아이들 학원 시간이랑 겹쳐서 그냥 같이 해보겠습니다. 엄마가 다 이렇게 준비해놨어? 만들 때 같이 하려고. 근데 이거 아빠 거도 할 수 있겠어? 해봐 그러면. 조심해야 돼? 이거 아빠가 할 수 있는데 엄마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당연하지. 진짜야? 조립은 아주 간단했어요. 약간 캠핑 가서 텐트 치는데 옆에서 참견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잡아달라고 하면 잡아주고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고 이런 걸 같이 해보면 두 아이의 성향이 얼마나 다른지도 알 수 있으니까 꼭 선풍기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숨겨진 실력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돌려줘요. 봐봐요. 잘 보셨죠? 아직. 마지막으로 단단한 커버 씌워주고 자, 이제 선풍기 해볼 거예요. 짜잔. 오늘 운동 좀 하고 아기 바람 해볼까요? 네! 자, 선풍기 조립에 많이 기여한 다으리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거 틀어볼까요? 아, 미안해.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아기 바람 선풍기는 무선 리모컨이 있는데요. 리모컨을 보면 둘이 싸울까봐 숨겨놨는데 다으리가 찾아왔어요. 찾아온 건 다으리인데 다비가 또 뺏어버렸어요. 다비가 뺏어버렸으니 다으리에게 버튼 누르는 방법을 알려줘야겠어요. 조작법도 아주 간단해서 다비 다으리 정도 되는 아이들도 조작이 물론 가능하고요. 나는 우리 아이가 안 만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모님들도 당연히 있으시죠. 차일드락 버튼이 있기 때문에 반려견이나 아이들이 실수로 터치해도 변화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괜찮아, 아빠는. 아빠 추운 거 좋아하나, 아빠? 디자인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면서 모던한 화이트 색상의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이든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선풍기망이 저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스틸망이에요. 헤드망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고 견고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바람 세기는 섬세하게 12단계까지 조절 가능하고요. 타이머는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고 자연에 가까운 자연풍과 수면풍 모두도 설정이 가능한데 저는 에어컨 틀고는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라 타이머 5시간 수면풍 모드 바람 세기 1로 맞추고 자면 시원하고 딱 좋더라고요. 신기한 게 뒷부분이 서큘레이터처럼 공간이 넓지도 않고 얇은데도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 비결은 바로 기본형 선풍기에서는 전혀 하지 못했던 칠엄 날개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바람이 무작정 세기만 한 게 아니라 조용하면서 은은하게 시원하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kg의 가벼운 무게라 한 손으로도 쉽게 들 수 있어서 혼자 주방일할 때 에어컨 안 켜고 선풍기만 들고 와서 사용해도 충분해요. 육아맘들은 혼자 있을 때 에어컨 켜는 거 괜히 눈치 보이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가벼운 무게의 선풍기가 이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씻고 나면 이렇게 선풍기 앞에만 서 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도 시원해서 기분이 좋은지 요상한 춤을 춥니다. 이번 더위는 일찍부터 폭염이 찾아왔는데요. 그럴 줄 알고 미리미리 준비했던 아기 바람 선풍기는 진짜 만족도 100%예요. 오늘부터 저희 집에서 잠시 동안 함께 지낼 반려견 버터인데요. 반려견이 있어도 차일드락 기능이 있으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이들 없을 때 버터랑 선풍기 바람 쐬면서 누워있으니 힐링이 따로 없네요. 버터야, 여기 좀 봐줘. 근데 강아지 촬영하는 게 아기보다 더 힘드네요. 아기 바람 선풍기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